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포항과 경주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. 한편 애초 예상보다 비의 양이 줄면서 현재 경북 동해안은 하늘만 흐릴 뿐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. 동해상의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서 강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오늘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오늘 종일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32도, 영덕 31도, 울진 29도입니다.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종일 흐리기만 하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울릉 25도, 독도 24도입니다. 동해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. 시설물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3.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. 이번 주는 비 예보가 잦은 편입니다. 수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는 또다시 비가 내릴 예정이니까요.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